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그런 또 역경을 겪으셨잖아요. 사업 실패로 뭐 빚이 10억 원이나 있으셨고, 뭐 쪽방촌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거의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100억대 그런 자산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량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또 친구들한테도. 네. 그냥 대충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수 없게 기업은 좀 조금 좋은 회사한테 들어갔는데, 또 겉멋이 들어서 30대 후반에 사업한다고 나와서 능력도 안 되지, 경험도 없죠. 겉멋만 들었죠. 또 꼴에 또 청담동에 찾았어요. 사무실을 멋있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망했죠. 아주 처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람은 안 바뀐다잖아요. 고쳐 쓰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바뀌는데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왜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발버둥을 쳤죠. 제가 이제 그때 그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가능한데, 이제 삶에 대한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패배감에 묻혀 살았거든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계속 나는 다운되고 살아갈 의지, 그 힘을 잃게 되거든요. 사람은 이제 자존감의 힘만큼 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제가 사업을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망했을 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 그 같이 했던 그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냥 다 남 탓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야 내가 떳떳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들이 저를 거의 40년 가까이 지배했었는데, 그걸 좀 많이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내 탓이다. 내 탓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역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포인트 포인트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과거로 쭉 역산해 가면, 내가 어느 포인트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요. 그럼 이제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면 당연히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한 번 역산해 보면 어느 지점에서 또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을 얘기를 들면, 신축을 내가 했는데 원래 1억이 남아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앞에서 쭉 되돌려 보면 토지를, 사업용 토지를 잘못 계산했던가, 상품, 뭐, 여기서 빌라를 줘야 되는데 상가를 줬다든가, 아니면 뭐 설계를 A로 해야 되는데 B로 했다든가, 대출을 뭐 80%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못 받았다든가, 그때 분명히 80% 받을 수도 있었는데, 역산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좋게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역산을 해서 좀 더 계산해 나가는 작업.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살아온 대로, 관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분기별로 한 3개월 한 번씩은 내 3개월을 한번 역산해 보고, 내가 그동안 놓친 것들,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걸 뭐 완벽한 아니라도 좀만 계산해 간다고 하면 그 다음번은 당연히 더 좋은 성과를 내죠. 제가 지금 부동산 재테크를 예를 들면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고시원이든 이런 계속되는 그 피드백을 통한 개선 작업, 더 좋은 방법으로 찾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 모든 게 내 탓이다. 네. 그래서 내 탓으로 하게 되면, 내가 결과에 대해서 과거로 한 1년만 역산해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이제 계산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배움입니다. 배움. 저는 이제 누군가 저한테 무인도에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책이라고 0.1초도 주저 없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의 99%는 다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통한 이제 배움이라는 거죠. 무인도 가셔도 생존하려면 그 책을 통해서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과 태도. 분명히 내가 몰랐던 세상이 있고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더 좋은, 아까
이제 사람들이 아 분명히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이건 더 잘해야지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행동으로 안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게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일취월장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그걸 두 번, 세 번 개선해 간다고 하면 평범한 사람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태도 개선해 가자. 그리고 개선하려면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배우자. 전 지금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일반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아지려고 앞을 바라보고 가긴 하는데 사실 정말 나아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복기를 해서 거기서 개선점을 복기.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영끌욕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빚 3천만 원을 갚고 또 이렇게 네. 자산이 형성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 빚 갚는 팁에 대해서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그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받았을 때 이자가 몇 퍼센트였냐면 7%였거든요. 이게 높은지도 몰랐어요. 연이율 7% 괜찮네 막 이랬었거든요. 아예 개념이 없었죠. 근데 이게 높다라는 걸 깨닫고요. 그 이제 돈을 갚기 시작한 시점에 5% 금리를 주는 곳으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렇게 갈아타서 이제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5% 금리 정도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금리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빚을 갚을 때 저는 목표가 되게 뚜렷했어요. 근데 빚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빚이 되게 많으신 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지신 분들 특징이 있는데 이 빚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아마 좀 엉망이실 가능성이 있고 회사 생활도 좀 그러실 것 같고 또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계들도 같이 엉망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그랬어요. 빚이 하나가 그게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말 많은 문제의 더미들 속에서 저는 빚 갚는 거 하나에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에 관한 목표가 되게 심플하고 이 사람을 되게 채찍질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제가 딱 바라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삶들이 되게 다 잘 정리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빚만 갚는데 되게 몰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도 되게 성실해졌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버는 소득이 너무 소중하니까 야근도 많이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삼성전자는 사실 야근 많이 하는 사람 좀 좋아했거든요. 당시 야근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도 또 되게 좀 좋아해 주시고 회사 상사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관계가 또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도 또 더 좋아지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빚 하나만 보고 달려갔을 뿐인데 삶이 되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하나에 집중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 하나에 되게 몰입하시다 보면 정말 별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도 있고 내 삶이 조금 더 건전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만나는 거 많이 줄이실 거거든요. 친구 만나는 거 많이 줄이다 보면은 내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돼요. 이 친구가 반드시 좋은 친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나한테 뭐 좋은 친구도 있고 나한테 좀 불편감을 주는 친구도 있고 가스라이팅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런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빚 갚는데 몰두하시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정리가 돼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을 때 내가 2, 3년 동안 한 1, 2년 동안이라고 할게요. 1, 2년 동안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요즘에 시간을 좀 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 사이가 정말 좋은 친구 사이라면은 멀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1, 2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친구도 만나지 않을 각오를 하면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좀
외부로 많이 나가는 그런 거를 좀 단절을 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신다면 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책 읽는 거는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책에 되게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한두 달은 쉬워요. 근데 세 달부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때 내 마음을, 내 소비에 대한 이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 소비를 그냥 억제하겠다 말고 내 삶의 철학을 바꿔야지 이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나와 비슷한 고민을 이미 앞서서 몇 번이나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책으로 많이 접하시고, 그러면 되게 아, 이 사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비를 절제할 때 잘 일단 빚을 갚는다는 거는 소비를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 잘 또 써먹었던 방법은 이제 TV나 SNS를 차단한 거였어요. TV나 SNS가 부지불식간에 소비를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TV를 안 보거나 아니면 SNS를 조금 줄이신다라고, 많이 줄이신다라고 하면, 이 좀 SNS 단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소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광고가 내 그런 자꾸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필요 없었던 물건일지라도 막 전지현이 바른 립스틱 보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아 이게 뭐지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줄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는 미니멀리즘이었어요. 제가 이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와닿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직장 동료분 중에서 4년 동안 외국 주재원으로 나가시게 된 여자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우리 집 짐 다 어차피 저기 해외로 보냈으니까 우리 집 지금 텅 비었거든. 거기서 이제 파티하자. 그 집을 갔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텅 빈 아파트에 베란다에서 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정말 좁은 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물건들 더미에 쌓여 있었던 우리 집이랑 이 텅 빈 이 아름다운 곳에 빛이 떨어지고 있는 그 집이랑 너무 이렇게 크게 이게 대비가 되면서, 아, 이 물건에 내가 이렇게 치여서 사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미니멀리즘의 매력에 굉장히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막 너무 절약만 해야겠다. 이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거는 고갈되는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력으로 너무 이렇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 근본적인 거, 내 욕구를 자아내게 하는 근본적인 그 욕망을 좀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철학, 그런 다른 사람들의 습관,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자신이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애쓰지 않고도 절약이 가능하고, 그렇게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빚을 갚을 때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과일촌 배성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긍정 에너지가 넘치네요. 넘치네요. 네. 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팔이 입혀가지고 그 열정이 여기까지 넘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주식회사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회사의 대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트럭장사 사관학교라는 걸 저는 운영을 해요. 그래서 트럭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뭐 물건도 공급해지만 더 중요한 거,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뭐 대한민국에는 없죠. 트럭장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 그런 곳이. 근데 사실 이 트럭 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이 트럭을 이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거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 트럭을 가지고 뭐 여러 장사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농수산물 판매를 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그 유통 쪽이 좀 많다. 예, 유통 쪽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제가 하던 일이 그거였으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트럭모는 CEO랑 트럭장
국가대표 트럭장 사건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낀 게 매월 이제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도 데이터를 맞아요. 보면은 이게 사실 포터라든지 그런 쪽이 가장 항상 거의 제일 많은 거예요. 1위죠. 네, 항상 1위예요. 예, 항상 판매량 1위죠. 저, 매해.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서민차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비즈니스 하신 분이 많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 과일 장사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상에 한 시간 만에 과일 200만 원어치를 팔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혹시 뭐 현재 한 달 매출이 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지금은 트럭에서 제가 장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데, 네. 저희 회사가 연 매출이 한 100억 정도는 돼요. 아, 100억. 연 매출이. 와. 예.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이제 장사를 배우러 오시는 분은 장사를 가르쳐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로 납품을 많이 나가서 납품하는 곳들이 있어서 뭐 마트 같은 데 납품을 해드리고, 또 이제 뭐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과일 가게가. 아, 직접 가게. 직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 과일 가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과일 장사를 시작한 거는 한 20년이 됐죠. 아, 20년 되셨구나. 예, 20년이 됐죠. 뭐 그전에는 직장을 다녔죠. 대기업 다닌 걸로 알고. 예, 대기업을 다녔어요. 좀 잘 나가는 대기업들만 다녔어요. 이야. 처음에 다녔을 때가, 네. 이제 K자동차라고 그래서, 아. 둘째 기업이죠. 그쵸, 네. 예, 근데 저희 집이 광명시인데, 저희 동네에 또 K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지금도 뭐, 카니발이 나오고 있는. 아.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이상하게 가면 좀 그 폭파왕인 것 같아요. 폭파요? 뭘 폭파시키셨나요? 네. 회사가 어려워져요. 제가 아, 그때 당시에 이제 IMF 이전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그 H자동차가 뭐 인수하고 막 그랬던 막, 맞아요. 막 네. 그랬던 시절이에요. 아, 제가 있던 시절. 그래서 이제 감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감원이 되면 대부분 회사에서 신입사원 아니면 신입사원도 잘 안 건드려요. 대부분 50대 정년퇴직이 네.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분들을 빨리 퇴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그걸 보고 아, 이분들이 뭐 회사만 믿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만 믿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고 그만두고 다른데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 다른 일을 찾아보자 했는데 또 들어간 데가 집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아. 근데 또 하필 들어간 데가 운이 정말 좋았어요. A 항공사. 아, 항공사? 네. 오, 오.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 항공사가 제일 크죠? 네네네. 네. K하고 아. A. 아, 근데 저희 여기서 3명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아시안 항공사. 제가. 네. 아시안 항공사에 그때 당시에 네. 네. 3명인가 2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몇천 명이 몰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사를 한 거예요. 오, 어떻게. 뭐, 그 좋은, 뭐 그런 부서는 아닌데 그냥 카고 근무라고 그래서 비행기 화물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아. 거기에 운이 정말 좋았죠. 근데 또 제가 들어가고 나서 또 회사가 또 어려진 거예요. IMF가 온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던 회사를 또 그만두고, 뭐 회사에 잘린 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회사만 믿고 내 모든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내가. 나도 뭔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뭐 기술을 배울까, 뭐를 할까 하다가 저한테 또 맞는 게 제 똥손이에요. 뭘 잘 못해요. 이런 걸 만지는 걸 잘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장사는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아. 방송에서 보고 이제 강남에 그 과일 파는 가게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2002년도인데 그때부터 장사를 과일 장사를 시작한 거죠 저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이렇게 뭐 가게나 뭐 그렇게 거기서 파신 건지 아니면은 뭐 트럭을 이용해서 아니 그때는 직원으로 일했죠 가게에서. 아,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데 거기가 막 영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거기서 과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17평 매장에서 그때 당시 2002년도에 17평 매장에서 하루 매출이 3천만 원인 거예요. 와 그때 당시 과일 가게가. 야 그때 당시에 사실 물가도 지금 훨씬 쌌을 텐데. 쌌어요. 훨씬 쌌죠. 지금보다는 뭐 반절값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지금에 말까요? 거의 뭐 한 1억 정도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데서 3천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그랬거든요. 아니 왜 동네 과일 가게 많은데 어? 제가 집이 광명시라고 했잖아요. 저희 재래시장도 있는데 그런 데서 배우면 되지 뭐하러 광남까지 가서 건물 만들어서 왜 강남에서 배우냐 하는데 이 강남이라서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네. 최고의 장사꾼한테 배워야지 나도 그 반전은 따라가겠다 생각하고 간 거죠 저는 무작정 거기를. 와. 월급 30만 원 받고 그때 당시 와. 첫 달 30만 원, 두 번째 달 50만 원. 오. 근데 그게 식대 포함. 포함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장사를 배워가지고 한 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저는. 8년씩이나? 네, 8년 근무하고, 이제, 그 근무 끝났는데 2010년도에, 아, 내, 이제 8년 동안 장사를 해보고, 뭐, 가게도 여러 개 오픈을, 그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그 회사가. 여러 개 해가지고 다 오픈을 성공적으로 했고, 한 10개 정도를 성공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내 가게를 해보자. 내 걸 해보자. 내 장사를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걸 해줄 순 없지 않냐. 그래서 2010년도에 딱 강남역에다가 근처에다가 제 과일 가게를 열었죠. 근데 제가 파괴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뜻하지 않게 막 그런 게 생겨요, 저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강남역에 한번 큰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올해도 한번 있었죠. 물난리. 네, 제 가게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정중앙에 그냥 다 잠긴 거죠, 가게가. 야. 그래가지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서울시에서 빈밀 조리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구장의 한 두세 배 크기래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공유지가 그 시의 땅이 나라 땅이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유지에서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넓은 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 가게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는데 뭐 2년짜리 공사래요, 그게. 근데 큰 차들이 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죠, 거기서. 가게세도 못 내고 그래서. 빚만 그때 사채를 한 1억 5천 정도 썼어요. 사채를요? 네, 사채를. 와, 그럼 월 이자는 얼마 정도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월 이자가 그냥 이자만 한 700에서 800? 아, 근데 예, 강남 와서 제가 강남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분들이 여기 강남이에요. 테헤란로. 여기 엄청나게 사무실 많아요. 제가 여기 사무실 거의 다 다녀봤거든요. 저는 사실 강남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 못 봤죠. 여기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역삼, 선릉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 사채 사무실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뭘 할까 하다 보니까 뭐 트럭 한 대밖에 가진 게 없더라고요, 제가. 중고 트럭 그거 한 대. 그래가지고 근데 직장 생활에서 이걸 갖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자만 7,800 내다 보면요, 평생 그 사채하시는 분들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 사람 이자만 갚아주는 거죠. 원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극단의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장사의 장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집에서 그 정도 되면 네네. 장사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러죠. 아, 그렇죠. 네.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중고물품, 이렇게 수거, 가전제품 수거해오는 데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게 한 달 수익이 한, 뭐, 200만원. 아. 그 정도 되는 거 해서, 둘이 맞벌이 하면 그거 못 갚겠냐. 그런데, 이게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맞벌이도 못 갚겠냐. 뭐, 아니, 그건 안 돼요, 진짜. 네.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삶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노숙자 직전이에요. 방 한 칸이 옛날 그 단독주택 9억인데, 80년도에 지어졌대요. 단독주택. 오래된 집이잖아요. 오래됐네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쥐가 막 천장에 뛰어다녀요. 그때 이제 딸이, 둘째 딸이 돌이 이제 막 지났는데 애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털면 바퀴벌레가 나요. 머리에서. 아이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정화조도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런 집에 살았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월세방, 이거 하나를.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간신히 설득해서 트럭 장사를 시작한 거죠, 저는. 트럭 한 대 몰고 나가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무에서 유를 이루신 건데. 근데 저도 처음에 트럭 장사를 할 때 장사를 정말 못했어요. 한 두 달 동안. 이거는 자기 이제 멘탈 싸움 같아요. 모든 장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이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강남에서만 장사를 해봤잖아요. 이때까지 정말 강남에서 파는 과일들은 이 주변 나가보시면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좋은 과일만 먹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팔아본 과일들은 그런 과일이에요. 뭐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과일급들. 근데 길거리 트럭 장사가 파는 과일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과일 누가 사 먹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과일 들고 수원 시장 가가지고 참외 한 봉다리 이만큼 주는데 5천 원 팔 때 남들. 한 두 개 얹으면 5천 원이란 말이에요, 강남에서는. 참외가. 워낙에 맛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1%의 과일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걸 갖다 놓고 팔면 맛은 있겠지만, 손님들이 이걸 누가 사먹겠냐고요. 비싸니까. 수요층이 없죠. 네. 그걸 들고 나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 내가 이때까지 팔았던 건 이쁘고, 맛있고, 향도 좋고, 큼지막한 참외였는데,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갈라지고 뭐 이러니까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생긴 거죠. 내가 못 파는 거에 대한. 아. 그리고 날이 덥고 단순 제가 가게에서만 장사를 해봤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니까 단속반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오고. 그러니까 또 장사를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대부분 아줌마들이 트럭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은 50대, 60대예요. 아.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이제 프로죠. 손님 중에서는. 그렇죠. 갈고 다르신 분들이죠. 근데 웬만한 장사꾼은 상대가 안 되죠. 잽이 안 되죠. 짬밥이 안 되죠. 이분들한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시면 뭐 두세 개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유, 저 집 가봐. 저 집 가면 참외가 20개 5천 원. 총각은 15개 주잖아. 아유, 더 줘, 더 줘. 그리고 그냥 가져간단 말이야. 막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아, 이 동네는 참외도 못 먹는 동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장사를 못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제가 점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그런 생각만 하니까 장사를 점점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두 달쯤 되는 날에 어떤 계기가 딱 하나 생긴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미아동에서 장사를 했는데 아침부터 한 10,000원어치도 못 팔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오시더라고요. 키 작은 아주머니가. 그냥 옷도 평범해요. 근데 딱 오시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총각 여기서 참외 팔았지. 며칠 전에. 근데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은요. 손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면 일단 내가 안 팔았어도 팔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아. 그거 먹고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감정이 딱 얼굴에 나타나요. 저 서민분들은. 아. 근데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때 참외 팔았지 여기서. 아. 그걸 참외라고 팔았어? 이러면 어머니 저 여기 처음 와요. 처음 와요. 엄마. 왜 그래 자꾸 나한테 무섭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분은 웃으면서 오니까 아 예 제가 안 팔았어도 제가 참외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참외 그때 맛있었어. 오늘 두 봉다리만 줘. 아우 나 아줌마들이랑 또 오늘 만나러 가는데 참외나 사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담아줘야지.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제가 좀 밥도 안 먹고 그래. 한여름이었거든요. 제가 6월 달에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아.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밥은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파는데 무슨 밥을 먹어요. 기름값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뒤에 김밥집 있으니까 가서 김밥 먹고 와. 내가 장사 잠깐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딱 먹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사람이 줄을 서서 사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물건을 파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저 사람은 운이 있어. 사람 복이 있어. 아.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 그 어머니한테 가서, 아유, 어머니는 사람 복이 있으신가 봐요. 아, 대단하세요. 막 어머니 오시니까 장사가 막 줄 서서, 나 오늘 하루 종일 2만 원도 못 팔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총각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 아, 그걸 알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그랬죠. 그때.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총각은 웃질 않잖아, 장사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손님한테 끌려다녀? 그 못 팔아서 그 안 달란 사람처럼. 내 물건인데. 그 말만 하고 딱 가시는데, 제가 8년 동안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배웠던 모든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의 기본이라는 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트럭 장사를 하면서, 트럭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잊혀져 버린 거죠. 내 스스로가 멘탈이 무너진 거죠. 아. 네, 스스로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만 되는 거죠, 계속. 안 될 이유만. 계속. 예, 안 된 이유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부터 생각이 딱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까지 장사했던 걸, 이 트럭 장사라고 해서 왜 똑같이 못했냐. 응? 이제부터는 바뀌자, 내가. 좀 긍정적인 생각. 못 판다는 거 쫄아가지고 쫄보처럼, 아, 이거 못 팔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한번 미치도록 한번 장사를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잘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내가 참외가 이게 못생겨서 못 팔고 맛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맛없다고 그러면 바꿔주면 되는 거고 맛없다고 오면 아 그랬어요 어머니? 아유 바꿔드리자. 아유 나 AS는 확실하잖아. 삼성보다 더 좋아. 소문났어 내가. 어? 삼성이 나한테 배워가잖아 AS는. 참외 AS 해주는데 우리 밖에 없어. 나 밖에 없어. 그러면서 AS 해주고.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좀 잘 났나 보네.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게 모든 게 사람의 대부분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계획적인 장을 봐요. 그렇죠? 오늘 뭐뭐 사고 뭐뭐 사고 뭐 사고 시금치 사고 양파 사고 뭐 바나나 사고 이러고 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트럭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은 계획적으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심리가. 충동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깨우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 되는 식당은 맛은 평범해도 계속 장사가 잘 돼요. 그지만 괜히 김치도 맛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그쵸?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암만 맛있게 해도 손님이 안 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트럭 장사도 똑같은 거거든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내 차에 어떻게 되는지 간에 두 명, 세 명이 놓여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걸 깨우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들 지나가시면 한 명 한 명은 다 인사를 하고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트럭 장사들이 어떻게 장사를 해요? 보면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어요. 담배 피고 있어요. 트럭에 앉아 있어요. 아. 그리고 슬리퍼 신고 있고 옷도 지저분하고 조끼 입고 있죠. 트럭 장사 전용을. 아, 정말 보기 싫어요. 머리도 막 헝클어져가지고. 점심때가 보면 이빨에 고춧가루 끼어요. 아. 대부분 트럭, 그건 사람들이 딱 보면 그냥 기억은 하지 못해. 이 사람이 어떤 트럭 장사랑 기억 못하고 살 거 있나 보다가 아예 안 싸네. 그리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다름을 보여주자는 거죠. 그 사람과. 남들과의 다름.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해드려요. 그 주변 다 청소. 일부러 청소를 막 하고 비 오는 날은 일부러 비 맞으면서 막 하수구도 맨손으로 막 이렇게 뚫어줘요. 어떻게 보면 액션이죠, 그게. 손님들이 봤을 때, 야, 쟤는 트럭 장사인데 달라. 매일 같은 자리를 가진 않지만, 볼 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물건도 여기다 놨다가, 여기도 놨다가. 지나가는 손님한테 그냥 영혼 없이 인사를 하잖아요. 장사꾼들 보면 식당도 그래요. 영혼 없이 인사를 하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몇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장사할 때, 정말 뭐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우,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처음 보는데도. 오늘 너무 우아하세요. 양산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니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럼 지나가는 그 아버님들한테도 무조건, 사장님, 필수! 한 다음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뭐, 맛 보여주고. 어머님들한테는 다 맛을 보여줘요. 막, 지나가시는 분들, 안 보시는 분들 태반이죠. 근데 사람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거절을 자꾸 당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권하질 않게 돼요. 아. 추측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권해줘도 안 먹을 거야. 아. 코로나니까 마스크 끼고 있어서 안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이 먹어도 돼요. 계속 권하는 거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지만 10명 중에 5명이 먹대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제일 맛있게 생긴 참외를 깎아서 어머니 참외 한번 맛보세요. 이걸 막 계획적으로 하면 손님은 이미 판단을 해. 아, 이거 먹어야겠다, 말아야겠다 판단을 하니까. 아. 막 말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어머니, 날씨 오늘 어때요? 너무 덥죠? 근데 참외가 요즘에, 아우, 참외 시장에 사봤어요? 왜 이렇게 물컹거려? 응? 우리 밭은 안 그래.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걸 시장에서 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손님들 옆에는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다는 식으로. 우리 친척이. 아. 우리 큰아버지가. 아우, 산 속에다 농장을 지었잖아. 근데 참외가 지금 그렇게 맛있네. 엄마 일로 와봐. 아예 안 사도 돼. 언제 내가 사라고 그랬어. 엄마 맛만 보고 가라고. 맛만 보고. 아예 맛만 보고 가면 되지. 엄마 일로 와보세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 차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간에. 최대한. 그래서 참외를 맛보여 드리는 거죠. 그러면 손님을 막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식이죠. 그게 장사의 공식이죠. 잘 되는 곳은 언제든지 잘 돼. 손님이 계속 끊임없이 돌아요. 그거를 계속 이용해 먹는 거죠. 저는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계획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충동적으로. 사람이 한 4명 모여 있으면 아줌마들은 어떤 생각하면요. 아니 뭔데 저렇게 옆에 애들이 모여 있어. 저게 뭔데 저게. 참 이렇게 그 봐요. 아니 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궁금하죠. 가보고 싶죠 사실. 네, 가보고 싶죠. 가보자. 그러면 이제. 네. 또 그 사람을 땡겨와가지고 또 맛보여주게 하고 난리 났네. 엄마 참외 고른다고 다들 고른다고 난리 났잖아. 엄마도 빨리 골라가 지금. 그래서 참외 팔고 그렇게 했더니 어쩔 때는 1시간에 200만 원도 벌어요. 와. 그게 어느 날이었는데 그 태풍 오는 날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다. 그럼 그때가 2012년도에 태풍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 막 창문에 X자로 막 붙이고 그랬을 때인데 태풍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막 날이 확 깨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근데 장사꾼들이 비 오면 장사 안 나와요. 트럭 장사들. 노점들도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장사하시는 사람들도 제가 멘탈을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유가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된다 해야지 되거든요.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장사하기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노점들 안 나오잖아요. 트럭 장사들 안 나오잖아요. 아. 날이 추우면 또 노점들이 안 나와요. 내 세상이잖아요. 다 내 자리잖아요. 세상이다. 평소 장사가 잘 되는데 못 갔던 자리에 가는 거죠. 이제 아. 신고들이 많아가지고 아. 기존의 노점사람들이 단속한다고 신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텃세 부린다고. 아. 그런 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죠. 노른자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하면 매출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거기는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인데 평소에는 못 들어가요. 노점상들이 길에서 쫙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딱 대놓고 하는데 한 시간에 200이 팔리더라고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참외를 싣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참외를 사려고 차에 막 기어 올라간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막 1톤 트럭에 막 올라가가지고 참외를 막 고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외가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원리를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저도 이용한 거죠.